롤러코스터 2.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여성 심리인과 총 맞은 것처럼. 어쩐지 무하게 마시라고 이렇게.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니? 마음이 안 들어 죽겠어. 요즘 영린이랑 좀 삐딱한 것 같다. 아 사실 지난번에 홈쇼핑에서 얘랑 화장품 주문했거든. 근데 지금 돈이 없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같이 주문해줬지. 근데 기집애건 돈을 안 갚잖아 짜증나게. 야 알만하다. 영린이 이 기집애가 좀 돈 관계가 지저분해. 나도 만날 때마다 나한테 500원, 1000원씩 가져가는데 그거 다 합치면 거의 한 10만 원도 넘을걸? 진짜? 응. 아 근데 그거 아니야? 왜? 영린이 총을 맡으면서 그 남은 회비 그냥 몰래 꿀꺽한다? 에이 설마. 야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진짜 확실해? 그래. 야 안 되겠다. 그 기집애 오면은 이제까지 빌려준 거 싹 다 받아내자. 그래. 요번 참에 총무도 바꿔버리자. 그렇지? 좋아. 예, 영리 온다 이거. 아 미안. 왔어. 덥지? 내가 좀 늦었지? 아니야 뭐 우리도 뭐 조금 전에 왔어. 아, 그래? 일단 우리 뭐부터 시키자. 어, 그래 그래. 배고프다 배고프다. 배고프다. 맛있다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어머 연두야, 너 피부 너무 좋아졌다. 너 화장품 뭐 쓰니? 어? 홈쇼핑, 홈쇼핑. 아, 이거 저번에 홈쇼핑에서 산 건데. 홈쇼핑. 오, 완전 대박이잖아. 이거 살 때 영린이도 같이 샀지. 응. 영린아 이거 얼마였더라? 그거 39,800원이었잖아. 아 맞다. 아 지지 뭐 생각났어? 나 완전 깜빡했다. 아, 어제 홈쇼핑으로 간장게장을 샀는데 입금한다는 걸 완전 깜빡했네. 간장게장.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.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파. 아, 간장게장. 빨리 입금해야겠다. 아 덥네. 아, 왜 이렇게 덥니요? 아, 나 머리 좀 묶어야 되겠다. 머리끈이 어딨지? 머리끈이 없네. 없어? 어. 저 영민아, 응? 나 머리끈 좀 사게. 1,000원만 빌려주라. 1,000원? 없는데? 뭐 1,000원이 없어? 설마. 야 뭐야 많이 있네. 너 왜 있으면서 없다 그래? 아이 그게 사실 친구들이랑 동거래 안 하는 게 내 철학이잖아. 또 뭐 친구들 사이에서 뭐 1,000원, 500원 빌리는 거 그 당사자는 뭐 갚으란 말도 못 하고. 그거 완전 민폐다 너. 그렇게 빌리는 거 완전 민폐지. 그래 그러니까 너도 그러지 마. 사람들이 너 싫어해. 어야 어야 미안하다. 진이야. 어 영린아. 응? 너 총만 지 얼마나 됐지? 나 한 5년 정도? 5년. 야 우리들이 그동안 영리를 너무 고생시켰다. 그러니까. 그래 그래. 야 총무가 뭐 쉬운 일도 아니고. 우리 말 나온 김에 총무 바꾸는 거 어때? 그래 그래 그래. 아니야 나 하나도 안 힘든데? 난 찬성. 나도 찬성. 아 나 진짜 괜찮다니까? 그러니까 이 미끄러우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부분이 가리키는 사람을 총무로 하자. 괜찮네 괜찮아. 그치 그치. 민주적이야? 어 알았어 알았어. 돌린다.
뽑아, 다시 뽑아. 다시 뽑긴 뭘 다시 뽑아.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. 일단 나한테 3만 원씩 내. 또 고생스럽게 됐네. 힘들지 않아.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어. 쟤는 왜 하늘도 와? 와. 아, 제가 또 청무대사 청무. 뭐? 500원씩 1,000원씩 빌려가는 거 민폐야? 어,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그걸 아는 기집애가 나한테 이제까지 그렇게 빌려간 거야? 그러니까 내 말이. 그리고 이 기집애는 내가 홈쇼핑 홈쇼핑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한 개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? 그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고도 모르는 척 오리발 내미는 거지. 안 되겠다.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영린이 저 여시한테 단돈 10원도 못 받아내. 아, 저 여시 같은 것이네 진짜. 어떡하면 좋아 진짜. 방법은 딱 하나야. 어? 쟤한테 빌려준 돈 받아내지 못할 바에야 오늘 쟤 확 뺏겨먹어버리자. 햄버거 이거 맛있다. 연대 빨리 먹어. 그런 거 아니야. 응, 많이 먹어. 내 뱃속에 그지가 들었다. 먹어, 먹어. 또 먹으라고. 아, 배부르다. 너는 오늘 진짜 배고팠나 보다. 어, 그러게. 오늘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네. 아, 배에 거지가 들었었나 봐. 우리 적당히 먹었으면 좀 일어날까? 그럴까? 가자. 아. 됐지, 됐지. 가자, 가자. 여기 나가 있을게. 못해도 14만 원 나겠지. 15만 원. 야, 끝났으면 죽겠다, 야. 야, 우리 저기 집에 당황하는 꼴 좀 볼까? 얼마예요? 네, 손님. 15만 원 나왔습니다. 15만 원이요? 네. 오빠, 15만 원 받잖아. 아, 근데 오늘이 저희 레스토랑 3주년이라서요. 오늘은 특별하게 30% 할인해서 10만 5천 원 되겠습니다. 와, 나 오늘이야. 네, 거슬리도. 네. 네. 야, 이게 뭐야? 왜 남은 돈을 지 주머니에 쏙 넣지? 아, 무슨 오늘도 우리 PB 꼬깍하는 거 아니야? 에휴, 설마. 야, 1천 원도 아니고 만 5천 원이나 되는데. 그러니까. 야, 양심이 있으면 남았다고 할 거야. 그래, 뭐 영린이가 그렇게까지 나쁜 애는 아니야. 어? 내 거야. 뭐해? 가자. 저기 그냥 가? 어, 우리한테 뭐 줄 거 없어? 아. 사탕 먹어. 가자. 아, 진짜 내 진짜. 야, 쟤 뭐냐? 아, 쟤 진짜 대박이다. 야. 나 이대로 저기 집에가 15,000원 챙겨가는 걸 죽어도 못 보겠거든? 니들은 그냥 갈 거야? 아, 그럼 어떡해. 아이씨, 어떡하긴. 먹다가 배 터져 죽는 한이 있어도 더 먹어야지. 너? 야, 이 근처 또 뭐 먹을 거 없나? 어? 야, 그래, 저거다. 어? 매콤하다, 매콤해. 야, 너네 아까 그렇게 먹고 또 먹어? 야, 떡볶이 배랑 밥 배는 따로 있는 거야? 나 너는 아까 보니까 3주년 할인도 하던데 돈 남았겠네? 뭐 한 15,000원쯤? 그랬구나. 어, 나 물이 없다. 물 좀 갖고 올게. 어. 야, 이제 봤어, 봤어? 할인해서 얘기 나온 거 깜짝 놀랐는 거? 야. 야, 빨리 먹어. 우리 지금 시킨 거 14,000원쯤밖에 안 돼. 야, 저 집한테는 10원 정도 줄 수 없어. 야, 여기 아저씨 순대 1인분만 더 주세요.
돈은 다 드릴게요. 양은 예, 백수분 났습니다. 아, 많이 많네 여기는. 진짜 뻥 아니고 내가 다 먹었거든? 빨리 먹어. 야, 너 실지매형 먹어. 네가 제일 안 먹었어. 아저씨, 여기 얼마예요? 예, 마지막에 시킨 순대 1인분하고요. 17,000원 나왔습니다. 얼마? 2,000원 더 나왔어! 여기야. 아, 근데 저 아가씨 너무 이쁘셔서요. 응. 순대 1인분은 서비스. 저금 돈 3,000원입니다. 어, 진짜? 네. 감사합니다. 네, 또 와요. 아직 1,000원 남았는데 우리 그걸로 뭐 할까? 그러게! 물 사 먹을까? 아니면 껌 사 먹을까? 아니 우리 그냥 그거 나누자. 그 1,000원에 4명 하면 250원씩. 그래! 그럼 되겠네! 아, 그래, 그러면 내가 편의점에서 잔돈으로 바꿔올게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얘들아, 나는 됐어. 내 것까지 해서 너네 330원씩 나눠 가져. 나는 볼일 있어서 먼저 간다. 아이들은 지집애들 뭐 1,000원 걸고. 에휴, 니들은 진짜 부자 될 거다. 부자! 야! 맞은 것처럼 가슴이. 아이고, 주변에 저런 친구 하나씩은 꼭 있지요. 참 밉상이네요.